네, 안녕하십니까. 골닥변입장 알팀입니다. 네, 방금 전 끝난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가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울버햄튼과 뉴캐슬이 만난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경기였는데요. 황희찬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진출 이후 두 번째로 리그 경기의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며 경기를 시작했고요. 첫 골은 전반 20분에 터뜨렸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머리 부상 이후 거의 1년 만에 골맛을 본 라울 히메네스가 황희찬 선수에게 연결을 해주었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볼을 잡은 황희찬이 각이 없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왼쪽 포스트를 보고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골 장면을 보면 이제 히메네스 선수가 볼을 잡고 전방을 체크할 때 황희찬이 이제 수비 두명 사이를 파고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공간을 침투하는 이제 황희찬과 그리고 딱 맞는 패스로 딱 맞는 타이밍에 패스를 연결해준 히메네스의 그런 이제 플레이가 잘 맞아떨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울버햄튼은 이제 전반 막판에 동점골을 허용하고 후반 초반에도 뉴캐슬의 이제 공세에 위험한 장면을 맞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울버햄튼에는 황희찬이 있었습니다. 후반 13분이었죠. 황희찬은 다시 한번 히메네스의 패스를 받아 골망을 흔들었는데요. 중앙을 파고들던 히메네스가 이제 왼쪽에 있던 왼쪽으로 돌파해 나가던 황희찬에게 넘어지면서 연결을 하였고, 황희찬이 볼을 잡은 후에 좀더 이제 깊숙이 파고들며 이번에는 왼발로 추가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두 번째 골 장면에서도 이제 황희찬은 먼 골대 쪽으로 슈팅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렇게 황희찬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이제 활약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이제 자신의 컨디션도 굉장히 좋았던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제 황희찬이 이제 발이 좀 느린 뉴캐슬의 포백을 공략했다고, 제대로 공략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황희찬은 이제 뉴캐슬 센터백이었죠. 클라크와 페르난데스, 그리고 왼쪽, 우측이었죠. 우측 풀백인 이제 망키오 선수 사이를 자신의 장기인 빠른 스피드로 자신 있게 돌파하면서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연출했는데요. 골 장면에서도 이제 스피드를 통해 공간을 침투하고 슈팅 순간에는 힘을 빼고 골대 구석을 노리는 이제 침착한 마무리로 결실을 맺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날 승리로 울버햄튼은 올 시즌 3승 4패, 그리고 첫 연승을 달리게 되었는데요. 올 시즌 팀이 터트린 5골, 그리고 이제 상대 자책골을 빼고 이제 울버햄튼 선수들이 터트린 4골 중에 황희찬 선수가 3골을 책임지고 있네요. 만약에 이제 울버햄튼이 지난 여름에 이제 황희찬 선수를 임대로 영입하지 않았다면 뭐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울버햄튼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찔할 것도 같기도 하네요. 네, 황희찬 선수가 이날 경기 추가 시간에 이제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와 교체되어 경기장을 빠져나갔는데요.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이두 선수의 현재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아다마 트라오레는 사실 이제 강인한 피지컬, 그리고 이제 저돌적인 돌파로 울버햄튼 3톱의 한 축을 담당했던 선수잖아요. 하지만 지난 6라운드부터 황희찬 선수에게 선발 자리를 내주며 이제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후반 추가 시간의 경기에 나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자존심 상할 만한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고도 볼수 있겠는데요. 뭐 하지만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재 울버햄튼이 올 시즌 굉장히 득점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이날 경기 전까지, 아 그리고 뭐 사실 첫 경기, 첫 리그 3경기에는 무득점으로 3연패를 했고, 이날 경기 전까지는 이제 6경기에서 총 3골밖에 넣지 못하면서 경기당 득점력이 이제 0.5골로 이제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고, 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라오레 선수의 또 가장 큰 약점이 득점력 부족이라도 볼수 있잖아요. 올 시즌 5경기에 나서면서 한 골도 터뜨리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 시즌에는 무려 이제 리그에서 37경기에 나오면서 단두 골에 불과했던 선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독으로서는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막 입성해서 골을 계속 터트려주고 있는 황희찬 선수를 이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울버햄튼이 치르는 경기에서도 황희찬 선수의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조금 이제 계속 예상되는 그런 이유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지 반응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울버햄튼 소셜 채널인데요. 쭉 보시면 이제 이 선수는 뭐 로봇의 한 종류 같다. 언제 움직일 줄 아는 선수다. 라고 칭찬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이 히메네스 대신 황을 선발로 써야 한다고 했다는 걸 기억한다. 하지만 두 선수가 같이 나오니까 정말 위협적이다. 그리고 뭐 환상적인 골. 그리고 뭐 우리의 자랑과 즐거움이다.
제발 올부스에 남아주세요. 그리고 히메네스의 두 번의 훌륭한 어시스트, 그리고 새로운 선수의 득점에 행복하다. 뭐 이런 굉장히 황희찬 선수의 득점력, 멀티골에 대한 칭찬, 그리고 라울 히메네스와의 그런 컨비네이션 플레이에 대한 칭찬,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 알팀이었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